하지 않게. 나와야 쌈장 가져와. 쌈장. 풀은 정말 신비로워. 빠져들 것 같아. 우와 너무 좋아. 어떻게 이 텐트 속에서 실내에 있다니. 넓어지는 세계. 종이컵에 커피가 말라붙은 모양. 지진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 세상을 바꾸는 건 작고 미세한 균열, 균열들. 우리는 파편적이고 어긋난 말들을 모아 우리의 언어로 말하네.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 1500년대에는 머리 긴 여자들이 모두 마녀라 불렸대. 마녀의 이야기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어서 모두 내장되었지. 그럼 나는 귀신같이 설명되지 않을 만큼 긴 머리카락을 하고 발목까지 오는 붉은 옷을 입고 걸어갈 거야. 세상은 계속 복잡하고 어지러울 거란다. 그렇다고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아니란다. 아이에게 말해주는 할머니가 되어 따뜻한 양파 수프를 먹을 것이다. 커다란 나무가 있던 자리에 텅 빈 느낌? 지진이 갈라놓은 땅 위에 텐트를 치고 양궁과 테니스 선수의 머리카락 길이와 여성스러운 복장에 대하여 항의하는 뉴스를 본다. 나는 내 머리카락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이해받고 싶지 않고 양파, 동그란 두상, 양파, 쇼컷의 역사, 양파, 위로 자라나는 싹. 돋보기를 땅바닥에 대고 들여다본다. 개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풀숲에서 이름 모를 벌레들이 계속 증식하고 있다. 가장 위험한 우리가 여자다. 저기 나무 좀 봐. 보기 좋게 울창하다. 좋다는 대목에서 말이 없고 열 사람 안 부러운 우리는 좋은 게 뭔가 생각이 제 구실을 하게 한다. 구실이라는 게 발이라는 마냥 아무래도 심장에 발이 달린 모양으로 시기적으로 잘 뛸 때가 있고 잘 달리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지. 그럴 수 있지. 브로콜리는 나무처럼 클 수 없겠지. 우리가 갔던 공원의 나무가 브로콜리만큼 작았던 때가 30년 전이다. 나의 29은 너무너무함. 어쩔 도리 없이 나무는 시시해진다. 이건 너무 길고 조금 시끄럽지 않니? 막간이라면 삼킬 것, 깨진 유리라면 얼음 하고 땡. 떨어졌다가 듣느라 골고루 아팠다. 10년 감수한 미래가 들쑥날쑥한 오늘을 잘 거슬릴 수 있을까? 사랑과 복종 또한 푸틴의 개처럼 숨으로 읽을 것. 끝과 시작은 심보로스카의 행간에서 배울 것. 그 어떤 날에는 참을 수 없다. 여자가 총을 들지 않는 이상. 끝. 여자가 총을. 박완서의 단편 석양을 등에 쥐고 그림자를 밟다는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소설이다. 소설에서는 6.25 전쟁을 겪어온 작가의 유명과 함께 1988년 아들을 잃고
20년 동안이나 이어지던 깊은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담겨있다. 6.25 전쟁으로 목숨을 잃게 된 삼촌과 오빠, 이후 아들까지 잃어버리자 아들마저 빼앗아간 이 땅에 정이 떨어진 작가는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다. 그는 여행 도중에 호된 감기에 걸리게 되고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외국에서 노진 감기로 작가가 잃어버렸던 시국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서야 비로소 되찾는다. 집에 가서 이것저것 먹을 것 상상하고 식구들에게 투정 부릴 공리를 하며 콩나물죽이 먹고 싶다고 할까, 호박죽이 먹고 싶다고 할까, 아니 흰죽이 먹고 싶다고 해야지. 상상만으로도 입안에 군침이 돌고 살맛이 난다. 작가는 그 식욕을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생겼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끝나자 그제야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이 시간을 위해 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인다. 오늘은 얼마나 깊은 심연에 가다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나를 나일 수 있게 하는 최초의 자의식이 발생하는 시간. 난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것들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며 건강하게 살기로 한다. 먹고 자고 움직이고 읽고 쓰고 사랑하는 일을 매일같이 실천하는 일. 살아있는 동안 이 간단하고도 어려운 삶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 그렇다면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콜리플라워. 조난당한 사람들이 들판에 쌓인 눈을 퍼먹는 장면을 봤다. 콜리플라워 맛이 난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대. 그래, 나는 암에 걸린 적이 있지. 암을 데치면 방울다다귀,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작은 냄비에 너태 조각과 눈덩이를 넣고 끓인다. 칼자루를 쥔 손이 끓어오를 때까지 콜리플라워를 썰었다. 손끝이 검게 썩고 있었지만 섣불리 뱉을 수 없는 말. 죽음은 숨을 데가 없다. 콜리플라워가 들어간 문장을 델러웨이 부인에서 읽었지. 난 꽃 양배추보다는 사람들이 더 좋아. 델러웨이 부인은 이 말을 다른 말과 헷갈려 하고 나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헷갈려 한다. 엎드려 기도한다. 암 걸린 애가 커피를 가져오라던 말을 잊게 해달라고. 무도하게 오른 고원. 직립만 고집했던 밤이 찢어진다. 눈발이 사납다. 무심코 가방에 들고 온 콜리플라워 한 덩이가 풀어진다. 콜리플라워, 콜리플라워. 머리에 쌓인 눈발이 이쪽 세상으로 건너오라고 다그친다. 끝이요. 날씨가 좋아서 내가 누웠어.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그 나무를 찍었는데 나무가 너무 브로콜리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와, 나무가 진짜 너무 울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에 봤을 때 이 나무들이 엄청 조금은 빼빼 말랐었다고 엄청 같이 늙었다, 같이 늙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가진 물건은 브로콜리였잖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를 쓰게 된 거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양파를 계속 생각하니까 그 영규 언니의 동그란 조상 있잖아. 항상 쇼파서 하는 영규 언니의 동그란 조상이 막 생각이 나면서 우리 동인이 같이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보게 됐어. 그래서 그 쇼컷과 양파를 좀 연결해서 써보고 싶은데 또 우리가 캠핑을 오잖아. 근데 너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자연의 언어를 우리가 자연의 언어로서 말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결국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잖아. 인간 중심적이고 그것을 너무 탈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거 두 개를 한번 연결해서 써보고 싶은 거야. 최초의 이야기는 영규 언니의 동그랗고 여기 시적 연관을 시작했다는 것을. 나도 아까 쇼컷 나올 때 생각했어. 맞아. 그래서 정말 영규 언니한테 감사. 근데 그 말 이번에 왔을 때 딱 쇼컷을 먼지게 하고 예쁘게. 와가지고 내가 브로콜리를 보는데 사실 눈을 닮은 거야. 진짜 먹을 게 없는데 눈을 퍼먹는 장면이 꼭 나온다. 그 문장 좋았어. 어떤 극단의 상황에 처했을 때만이 무엇인가 한 번도 먹어볼 생각을 못했던 것들을 먹게 되는 게 있잖아. 그 콜리블라워가 이름은 꽃인데 나는 진짜 종양덩어리처럼 보이더라고. 또 그렇게 또 생겼네.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브로콜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암 걸렸다고 했을 때 양배추 이런 게 다 암에 좋은 항암치료제래.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맨날 삶아 먹은 게 기억이 나면서 이번에 그거 사는 이걸 하면서 내가 이 암 걸린 거가 사실은 지금 와서는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자꾸 얘기를 하게 되지? 그 생각을 해봤다? 근데 너무 그때 조금 억울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커피숍에 가서 나한테 이렇게 울리잖아. 벨이. 그러면 커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가 암 걸린 걸 위로하려고 모인 자리였는데 나한테 암 걸린 애가 커피 가져오래. 누구야? 그 말을 못 잊겠는 거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우리 낭독회 주제가 딱 정해졌을 때 아 이거 정해졌을 때 바로 떠올랐던 식욕 관련 식욕과 허기. 허기 음식하면 당연히 허기가 떠오르고 허기하면 당연히 식욕이 떠오르는. 맞아. 또 여자들은 또 이 식욕에 외형적인 면이 되게 맞아. 민감하게 반응을 되게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잘 먹는다라는 소리가 어쩔 때는 좋게 될 때도 있고 안 좋게 될 때도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썼는데 그 이 우리 이 음식과 거식 식이장에 관련한 에세이들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왜 캐롤라인 랩의 욕구들이라든지 맞아 그거 좀 명랑은 웃는다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식욕과 허기에 관련해서 쓴 글들 에세이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지금의 내가 이르기까지 지금의 그나마 괜찮은 몸이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에세이로 보면 좋을 것 같아. 뭐야 야 너무 무서워. 버크예요. 버크예요. 버크가 누구예요? 이게 강아지 불 버크. 아까 전에 차에 부딪혔는데 얘 다시 살아난 게 너무 신기해. 여러분, 캄은 지금 보물찾기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나 지금 캄으로 재밌어. 봐봐, 지금 이제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잖아. 이거 무슨 히치콕 영화 같아. 아, 비둘기. 비둘기 어딨냐? 비둘기도 쉬러 갔어요. 같은 비둘기인가, 지금? 치우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있겠는데. 오빠가 이걸 저쪽에다 붙이잖아? 일이 없는 것 같아. 앞으로 해줘요. 앞으로 하는 게 우리도 좋아. 앞에 잘 보고 가주세요. 영상이 잘 나와. 앞으로 하니까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 니네들 아까 엄청 잘 걸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너무 어떡해. 와 너무 붙이면서 맞아. 왜냐면 빛이 아예 없어 여기. 우리가 팥죽 끓여 먹을 때 있지. 그거. 이거는 이제 병 들어서 너무 일찍 이런 거. 연글 다 말았네.
다시 인덱 안 찍었네. 뭐라고? 다시. 여러분, 저희가 시크릿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년 1반 이자린입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왜요? 네. 그냥 아빠랑 지난 할머니 집에 가서 엄마가 여기서 이런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차 타고 왔습니다. 사이만 보고 싶어서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여러분, 제 남편과 전영기 평론가가 비밀리에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의를 하고 무슨 모의를 하셨죠? 그 감을 익었는데 어떻게 기습으로 하나 슬쩍 해가지고 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익으면 네. 소금물에 네. 이거를 담가 놉니다. 그러면 떫은감이 빠져서 단감처럼 맛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영기 평론가만 얘기했죠? 아, 학교 얘기하면서. 아, 그랬군요. 논문을 써보겠어요. 네. 저희는 여태까지 묵었던 숙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미디어숲 사장님 최고였어요.